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연시를 위해서 서울의 포구에 와 있습니다. 서울의 포구에서 시세는 어떻게 가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움직이는 놈. 어. 3캐? 슈캐? 아. 저울 많이 주세요. 요즘 내가 장난내가 내가 이거 없다는 거 진짜 사네. 그럴 것 같아. 냉동이라고? 갑오징어는 어떻게 해요? 15,000원, 20,000원 한 마리에? 네, 살 많고 요새는 많이 나가요. 러시아산인가? 예, 지금 다 러시아. 아, 이거 납스타. 납스타는 캐나다. 한번 들어줘요, 이거. 나 손 아파요. 이게 끝나면 팔 아파요, 팔. 아유, 이거는 키로에 어떻게? 키로 5만 원. 좀 싸진 것 같다. 현재는 5만 원인데 또 연말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얘는 어떻게? 65,000원 대게 65,000원 핑크랩은 8만원 8만. 아, 예. 8. 이건 어떻게 간대요? 얘네들이 살았네. 예. 지적거리면 튀겠죠? 선생님, 이것도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이걸 한 말만 더 줘요. 예. 이거? 그러면 이게 제일 싼 거고. 그렇지. 여쪽에는 요거는 키로에 만 원이고 말로 3만 원. 아. 키로에 만 원, 말로 3만 원. 4kg에 만 원이니까. 4kg 3만 원. 한 마리 2만 원이에요. 4kg 2만 원. 이쪽으로 갈수록 비싸진다고. 그렇죠. 아, 물메기를 잡아서 이렇게 놓으시는구나. 이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 만 원씩 한 채만이 만 원. 나무도 만 원. 언니 물맥이 만 원 들어가요. 만 원. 한 참에 만 원. 한 마리 더 드릴게요, 언니. 비린 안 나와. 맛있어. 물맥이 만 원 들어가요. 만 원. 언니 2만 원, 3만 원. 안재미? 네. 안재미. 이거 그냥 채소. 그렇죠. 예, 내장만 빼고 드셔도 돼요. 해르먹. 해르 그럼요. 묻혀서 드시잖아. 껍질 벽자리. 아, 이거 2만 원이고 3만 원이에요. 더 드릴 큰 거 3만 원. 그렇지요. 예, 아주 귀여워요. 얘도 3만 원이에요? 똑같아. 아, 2줄은 3만 원. 그렇지요. 예. 연마 드릴게. 연마리. 아, 한 바구니에요. 마리는 저기하고 조금 잡고 조금 이렇게 섞였잖아. 그러니까 한 바구니에 드리는 거야. 예, 하나 드릴까요? 모르죠. 더 드릴게. 몇 마리? 저희가 여기 스티로폼 못 팔게 돼 있어요. 하나. 얼음은 저희가 더 드려요.
사다가 넣어드려? 얼음 건 안 돼. 아예 잡기로 하지. 내 거 끝나니? 여기 3kg. 4kg. 이제 얼려. 살이 많으려나? 이거 4kg. 그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이고. 있으면 금년도도 다 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연말 연시가 이제 가까우는데, 아, 그 연말 연시 행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손님들을 많이 찾는지 또 앞으로 시세라든지 뭐 이런 것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시잖아요. 근데 물건이 엄청 많아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산 부덕이에요. 네. 자연산. 부덕. 네. 요거는 도다리 새꽃이. 네. 요거는 이제 양식으로. 아, 예. 양식이랑 자연산이랑 구별이 좀 돼요. 아, 배가 색깔이 좀. 약간 허옇죠. 예, 예. 얼룩 물이 되게 거예요. 흰색이 자연산인가요? 네, 이쪽이 자연산. 예, 예. 약간 흰색이 얼룩 물이 있고. 아. 양식은 부위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요런 게 이제 지금 제대로 처리되고요. 예, 예. 반재미. 요거는 어떻게 해서들 먹나요? 요거는 날개는 회로 먹고요. 예. 네, 몸튀기는 황으로도 먹고 찜에도 되고. 아, 그렇게는. 네, 가격은 셉니다. 보통 한 마리가 15,000원 정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돔. 네. 요거는 감정돔. 아. 네. 참돔도 요즘 기름 차가지고. 예.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이제 숭어 처리죠. 예, 예. 참숭어. 그 다음에 이제 방어. 예, 예. 요거는 소방어인데. 소방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 요거 양식이지만 자바리. 아, 그. 자바리도 찾는 손님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제주도 가면 작은 바리라고도 하는데, 원병은 자바리죠, 자바리. 아,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네. 범처럼 해서 범바리라고도 해요. 아, 그. 호피부니, 호랑이 무늬를 닮았더라도. 예. 범바리라고도 해요. 엄청 좀 귀한 생선이.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요즘 제주도에서 많이 나오는 철강어, 네. 자연산 도다리. 아, 네, 이게 자연산 돌도다리. 돌이 붙어 있어요. 아, 옆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산 돌도다리. 배가 허였죠? 예, 예, 그러네. 그렇죠. 이제 그건 요즘 국민들은 다 아세요. 양식은 배가 이렇게 점이 있다는 거고. 아, 예, 예. 네, 자연산은 아무거나 잡아도 배가 또 허였다. 배가 하얗구나. 네. 요거는 또 도다리가 또 있어요. 어디 보자. 요거는 양식. 그 다음에 자연산 돌도. 그 다음에 이제 방어 처리니까. 아, 예. 그거는 어떻게 가나요? 방어는? 1kg에 한 2만원 합니다, 1kg. 아, 그래요? 여기 이제 방어들이 종류가 많은데, 아. 저희 나라에서 방어가 종류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졌거든요. 예, 예. 일반 방어하고, 예. 제빵어가 있어요. 아, 그거? 예. 구별이 일반인은 잘 힘들죠? 네, 어이구. 여기 이제, 이게 제빵어 히라시라고. 프라스라고 하는 방어예요. 줄무늬가 있네. 이거 노랗게 좀 진하게 돼 있고, 예. 살은 얇아요, 이렇게. 왜냐면 기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 그래? 기름이 적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살이 좀 얇고, 방어는 살이 이렇게 작아도 살이 좀 많아요. 좀 통통하구나. 네, 통통하고, 기름기가 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누가 또 같은 방어거든요. 좀, 예. 얘랑 얘랑 다른 종류예요. 그렇구나. 똑같은 거에도 또 얘는 방어고 얘는 제빵어. 일반인들은 그 구분하긴. 보통 보면 이게 아가미가 예. 여기 뭐 끝에가 약간 이렇게 곡선이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방어는 보여드릴게요. 어이구. 이렇게 뾰족하게 각이져 있어요. 아. 뾰족해요. 예. 요거가 근데 일반인들 구별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방어는 요즘 철이랑 예. 방어 나오죠. 자방어라 하는데 방어 네. 같은 경우는 6kg 이상, 7kg 이상 되는 거다. 방어는 시세가 어때? 시세는 3만 5천 원, 4만 원. 아, 그래요? 네, 얘네는 보통 2만 5천 원, 2만 원. 아, 예. 이제 시세가 요즘 철이니까 국민들도 많이 와서 드시는 거예요. 연말에 손님들 오면은 이걸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돈이 많을 때는 큰 거 있어.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주문하시면은. 예. 아, 그래. 네,
아, 예. 네, 그런 식으로. 요런 거는 한 4명, 5명 정도 드세요. 네, 예. 사장님도 오시고는 아무 데나 드세요. 아, 예, 예. 또 다른 거 필요한 거는 바닷장어. 아, 어유 엄청 크네, 장어가. 이거는 비용으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아, 그, 아, 구워 먹는 거? 네, 요런 거는 이제 회용으로 많이 나가고, 세포시에 예, 예. 안 하고 세포시. 아, 그렇구나. 안 하고라는 세포시. 아이고, 예, 네, 고맙습니다. 아, 자연산 섭 홍합이 있고 감치인가요? 아, 감치라고도 하고 홍합이라고도 하고. 설명 섭이라고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 아, 그래요? 야, 이거는 1kg에 15,000원. 어, 이건 귀한 건데, 진짜. 이 꽃게는 어떻게 요즘에? 숙회 15,000원. 숙회 15,000원. 안태 25,000원. 아, 요즘에는 살이 다 찼잖아요. 네, 둘 다 좋아요. 그래요? 예.